정말 이거 하면 젊어지는 거야. 엄마, 나 뭐부터 하면 돼? 저거 가지치기 해. 엄마, 그러면 장비 갖고 나와야 되나? 위치만 알려줘, 뭐. 이거 잘라. 아, 저 기한이는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반갑다고 잘 껴. 얘는 왜 이렇게 서둘러. 아우, 진짜. 껴줘, 빨리. 아니, 엄마가 주인이잖아. 근데 한 번밖에 내가 안 섞었어. 응. 삑 해야 됐다. 이제 작동하는 거야. 아하! 어? 기아나,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쁘게 잘라야 돼. 아우, 씨. 에이, 나 모르겠다. 어, 개 무거워, 씨. 엄마, 장독대 하나 뿌겨도 돼? 장독하고 너 같이 넘어가면 너 된장 바가지 쓴다, 너. 된장이야, 나야. 더 짧게 잘라야 될 것 같아. 됐어. 아, 재밌다, 이거 엄마. 근데 너무 무거워. 어, 무겁다. 그 뒤에 것도, 그 뒤에. 얘? 어. 됐어. 요쪽에도 뭐 하나 있어. 리모컨이야, 뭐야? 여기? 어, 그거. 됐어. 어, 이거 꿀잼이네. 약간 스트레스 풀린다. 사다리가 없어갖고 엄마가 못했어. 사다리가 왜 필요해? 사다리가 엄마 필요 없어, 맨 끝까지. 그 밑에, 그 밑으로 내려오자. 이거, 이거? 그 밑에 잘라야지. 이거 더 밑으로 잘라고? 어. 이쪽에 와봐. 저 위로 뻗은 거 다 자르고 여기는 따먹기가 좋은데 저기는 달려도 못 따먹잖아, 그치? 아... 어디냐면 여기 쭉쭉 뻗어 올라간 거. 그 위를 다 쳐? 어. 엄마가 톱으로 잘라던 건데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 우와! 뭐야 이거? 아, 그건 놔두고 그냥 자르기만 빨리 잘라. 배터리 달아주니까. 아니야, 엄마 이거 머리에 떨어지잖아. 아이고, 눈 찌른다고. 걷는 건 엄마가 걷을 테니까 뚝뚝뚝뚝 잘라놓긴 해.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괜찮아. 배터리 달아서 못해. 안 해. 아파. 얻어 맞았어? 당연하지. 생각을 해봐, 당연한 거 아니야? 진정해. 삐죽삐죽 올라간 거 있지, 한 가달로 쭉쭉. 응, 그런 거. 같이 자르고 엄마 쳐다볼 일 없어. 아유, 싫어. 너무 웃어. 너무 웃어. 이거 30만 원짜리 한 더 망가지기만 해. 그건 일로 안 떨어져. 그냥 잘라놓기만 해. 바람 불면 다 떨어질 거니까. 얘도? 응. 어, 너 안 떨어져. 빨리 자르긴 해. 걸려 있잖아. 아니야, 이거 엄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꺼내야 돼. 아, 배터리 달아. 얼른 자르긴 해. 저 그래 또 잘랐잖아. 야, 이거 회초리를 쓰기 딱 좋다. 아! 아! 됐다. 아! 닭이 피하네, 사람을. 엄마, 이거 골프공 왜 놔뒀어? 얘가 저기다 자꾸 놔. 어디 여기 바닥에다가? 어, 그래서 여기다 놔라 그러고 그 알 같은 걸 넣어주면 이게 알인지 알고 여기다 놨는구나 하고. 진짜 여기다 놨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놔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아침에 난 거야, 그러면? 응. 어.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있대. 닭이 좀 많은 관계로 무기를 하나 들고 들어가야 되겠어. 아, 미안해. 야, 그래, 무기는 버리고. 어, 알 뚫고 있어. 엄마, 안 되겠다. 이거 어때? 알을. 엄마, 알을 품고 있어. 엄마, 두 마리나 품고 있어. 거의 여기 지금 산후조리원이야. 빨리 와. 어, 어떡해, 엄마. 죽었나? 안 죽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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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엄마, 알 없어? 있어, 많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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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이제. 아, 싫어! 이리 와! 싫어! 이리 이렇게 오면 돼.
문은 닫고 얘들 다 나간다 이제. 일로 살살 와. 쟤는 키가 커서 그런가? 왜 닭들이 왜 그러는가? 나 어떡해, 나 얼른 가야 돼?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대박. 아, so cute. 색깔이 다 다르다. 아우,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어, 문을? 할아버지가 됐어. 와, 자연방사 유정란이다. 몇 개 났어? 기한이 하나, 엄마가 여섯 개. 힘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지? 여러 개야. 이제 냉이 캐러 가면 되겠다. 냉이 캐러 가볼까? 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저거를 한 마리를 잡던지, 기한이를 잡아먹던지. 냉이가 얼마나 있겠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게 다 냉이야. 우와, 갑자기 너무 캐기 싫어졌어. 동네 사람이 다 캐러 온다 그랬어. 동네 사람들이 다 캐러 와도 아무 상관 없겠는데? 너무 많아서 캐기 싫지. 찾는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따듬으면서 캐. 쏙! 봐봐,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 엄마 모자 안 써? 오늘만 햇빛이 있을 건데 뭐.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팩해줄게. 화장품 좋은 거 사보네. 아니, 오늘 좋은 거 갖고 왔어. 내가 그걸로 케어해줄게. 입안에다 손가락 좀 넣어도 돼? 싫어. 나 그거 하는 거 보고 꾸역질렀어. 아니, 목구멍까지 넣는 게 아니야. 아이, 싫어. 니나 해. 여자들이 이러고 앉았으면 3시간씩 앉았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 이 냉이 캐는 게 좋아가지고. 배추의 흔적이다. 엄마, 배추의 흔적. 냉이나 캐. 이렇게 누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는 한 살롱이어서 원래 이렇게 에스티 가면 다 이렇게 해줘. 안경은 여기 따로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이따 찾아가시고요. 알아서 찾아가래. 자, 비싼 거. 아, 저 손 좀 닦고 올게요. 나 얼굴 세세는 네 손도 안 닦고 있냐? 진짜. 손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무실게요. 엄마 이거 하면 젊어지는 거야. 내일 아침에 언니 이러지는 마. 야라고 할게. 아무튼 야라 그래도 예쁘게만 만들어놔. 알겠어. 좋았어. 선생님, 일단 1차로 마사지를 해드릴 건데 손가락이 이걸로 들어갔다. 딱히 뭘 해봐. 주먹 날아갈 줄 알아. 엄마! 그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데. 아, 난 싫어. 아, 진짜. 어때, 이거는? 이 테크닉은 어떠냐고? 반응도 없는데? 아니, 시원하냐고,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시원한 거야. 엄마가 표현이 서투네. 이게 시원한 거야. 거긴 시원한. 여기 시원해? 응. 아, 여기 시원하다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잠시만요. 눈썹이 아무리 만져도 안 지워져. 배 아파 죽겠다, 진짜.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관리인 잃어버린 젊음을 찾아주는 거야? 젊음 20년을 찾아드리는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기만 해봐라, 너. 내일 아침에 작살나게 깨질지. 아, 이게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샀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3단계도 얘가 깜짝 놀래. 오늘 특별히 5단계로. 알았어요. 3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피부과에서 시술해주는 그 원리로 피부 안에 초음파를 넣어주는 거야. 할게요. 젊어지고 계세요. 피부과 사용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 이게. 그건 볼살이 빠지는 거야. 탄력. 젊어지는 거지, 엄마. 엄마는 이 볼살이 너무 통통해. 좀 이렇게 나른해야 되는. 그러면 5단계로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돼. 자, 턱 붙여드릴게요. 나 턱 안 쳐졌어요. 아, 이제 예방하는 거죠. 쳐졌다는 게 아니고요, 손님.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니까 탱탱해졌네요. 나는 샷을 좀 촘촘하게. 샷을 좀 촘촘. 제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782샷까지 썼거든. 이게 나만의 노하우인지 어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약간 두피까지 해주는 편이야. 피부과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얼마야? 그럼 나도 사가지고 맨날 올려볼게. 그럼 맨날 하고 앉을게. 손님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마무리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떠셨어요 손님? 피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네. 오그라드다니요. 오그라드다니요. 피부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니까 탱탱해졌네요. 애기 엉덩이 같아. 오그라들었어요. 예뻐졌는데요. 저 놓고 가는 거야? 어, 놓고 갈게. 어, 요 정도면 돼. 이래갖고 따듬어야지. 아, 이렇게 손으로 할게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따듬어야 돼, 엄마, 이게. 그러면요? 아. 그러면 안 먹을게요. 그거 왜 이렇게 엄마 지금? 너 못 믿어서 지금 내가 엄마가 조금 하려고. 엄마, 내 발에다. 어저께 해놨어야 되는데.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가서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말로만 그냥. 말로만 다 하지, 말로만. 오늘 메뉴는 냉이 전, 냉이 된장국, 그리고 이 달래 냉이 전을 찍어 먹는 거지. 어우, 손 시려. 아, 대충 해야겠다. 아,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그렇게 씻어갖고는 내일까지 씻어야 돼. 고 세 개, 몇 개 씻어놨어? 어. 아휴. 엄마가 할게, 그냥 후라이팬하고 줘. 엄마, 오늘 겐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언제 그러고 있어? 엄마가 한다고 줘. 어머, 줄어들어. 너 이제 왜 지독히도 할 줄 모르네? 이게 손가락이 뭐? 대충해, 씨. 이상하게 들어가냐? 아, 엄마 여기 또 만지면 어떡해? 아휴, 지랄만 지랄만 했지 그냥. 아휴. 그 옆 불 붙는 건 아니겠지? 누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또 한 판에 5,000원. 야, 요만하게 붙여야지. 여기 구멍은 요만한 데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두꺼워 또. 얇게 붙인 건데? 이게 얇으냐 이게? 아, 왜 그러냐면 엄마가 냉이를 너무 많이 넣었어. 야, 이게 너무 두껍다 진짜. 어려운 만남이네. 그냥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훌레복당하는 것 같아. 훌레복가 그냥 아주 찌릿해. 아, 장난 아니다. 미쳤다. 먹어봐, 엄마. 여기가 청양고추도 있어서 고추랑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돼. 매콤하다. 진짜? 맛있어. 너무 예뻐. 와, 여기 머리카락 붙었다. 뒤로 좀 싹 넘겨. 정신없이 설쳤다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아침에 게이트볼을 왜 쳤어? 마릴라 시합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선수인 거 알지? 게이트볼 선수. 두 달밖에 안 했는데 지금 대회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얼마야 상금은? 일단은 참가하면 10만 원이야. 뭐? 오늘 내고 참가를 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일단 참가를 나가면 10만 원을 줘. 어? 그래서 우리 팀에서 네 팀이 나가. 그럼 40만 원이지. 거기서 1등을 하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1, 2, 3등. 그러면 상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가요. 채만 들 수 있으면 다 나가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얹어서 먹어. 아, 이걸 얹어서? 말릴 때. 응, 엄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을 벌리고 살아. 테플 갖다 붙여놓고. 하루 종일 전에? 응. 너무 심한데? 근데 듣기 좋아. 나 혼자 있으니까. 쟤라도 울어줘야지. 맛있다. 역시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맛있다. 밀가루보단 남네.